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오늘은 지하차도 재개통 현장에서 경계석을 하차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캠은 마스트캠이죠. 근데 제 행가방에 걸려서 잘 보이지가 않는군요. 이 위치는 별로 안 좋군요. 자, 경계석을 하차하는데 오늘 다행히 유튜브 각이 하나 나왔습니다. 주로 이 경계석은 좀 무거워서 한 번에 두 팔레트를 뜨지를 못해요. 물론 뭐 7톤 지게차나 이런 좀 큰 지게차는 두 팔레트 뜰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4.5톤 지게차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계석을 한 팔레트씩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이런 팔레트야 별다른 게 없죠. 정확히 들어가는 지점까지만 들어가서 하차하면 되니까 현재까지는 좀 낮은 팔레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겁지가 않죠. 아, 이곳은 이제 어제부터 도로 포장이 시작됐어요. 이제 일부분만 남았는데 생각보다 또 빨리 끝날 것 같군요. 경계석 들어오면 벌써 마감 작업이잖아요. 저쪽 건너편 지하차도와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 거의 이제 개통이 가능해져 가고 있습니다. 올 연말 안에는 지하차도가 개통이 되겠죠. 현재까지도 별다른 문제가 없죠. 경계석 하차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그 문제는 이따 후반부에 가시면은 경계석이 조금 무거운데 제가 발을 좀 적게 집어넣어서 내리는데 조금 긴장을 했단 그런 내용이거든요. 급하신 분은 후반부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하차하는 거는 별다른 거 없죠. 단단한 아스팔트 땅에서 하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간이 넓잖아요. 아무런 문제 없이 하차를 할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한가한 도로라도 여기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설마 여기 또 뭐 이 시간에 사람이 지나가겠어 하고선 주위를 살피지 않고 작업하다가는 큰 코 다치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지게차 얘기가 아니고 새벽에 1시 반 정도 돼서 그 일산대교를 건너오고 있었어요. 근데 김포 쪽에서 일산대교를 올라타는데 그 뒤쪽에서는 원래 차가 안 오거든요. 그 시간에는 차를 거의 보기가 힘든 시간이었는데 그래서 그냥 앞만 보고 차선을 변경해서 1차선 쪽으로 들어가는데 옆에 차가 와 있는 거예요. 화물차가 한 대 와 있어요. 그냥 마음 놓고 평상시 때 제가 새벽에 가끔 다니는데 새벽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선을 막 넘어가는데 갑자기 자동차가 나타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언제든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지게차도 마찬가지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사고가 일어나는 거죠. 그날도 이제 간발의 차로 정말 사고를 피했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이제 사람이 지나가죠. 일반인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금 저렇게 여기 사람이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혀 생각을 못하지만 사람이 지나가요. 언제든지 지나갈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신경을 바짝 쓰고 작업을 해야 돼요. 지게차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예외는 꼭 있습니다. 아무도 안 지나갈 것 같은 곳에 사람이 지나가고 자동차가 지나간다는 거. 자, 현재 이제 지금 경계석부터는 조금 무겁습니다. 지금 이게 왼쪽에 있는 게 3톤은 안 돼도 꽤 무거워요. 한 2.5톤 되려나요? 꽤 무겁습니다. 아까 뜨는 거랑 틀리게 제가 발을 한번 꽂고 조금 당겨낸 다음에 조금 더 집어넣어 줬죠. 이게 만약에 경계석이 무거운데 발을 조금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적재함 위에서는 저게 물건이 떠집니다. 경계석을 뜰 수 있는데
그것을 이제 후진을 해서 리프트를 내리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발에 적게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꼬꾸라질 수 있다는 거 항상 설명드렸죠. 수도 없이 설명드렸습니다. 철근 들다가 지게차가 잘 꼬꾸라지지 앞으로 잘 넘어갑니다. 왜냐? 무게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적자며 들었을 때 그 감을 봐야 돼요. 한번 들고선 이게 만약 무거우면은 뒤에가 막 뜨석뜨석하죠. 지게차가. 그럴 때는 조금 당겨내고선 발을 더 꽂아 넣어줘야 돼요. 지금 상황이 이 도로는 보면은 중앙 쪽이 배가 불러있고 양옆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중심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앞으로 쏟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현재까지 이제 이 경계석까지는 무게가 적당하죠. 그러나 이제 발을 좀 많이 넣어줄수록 지게차가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시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소. 무게가 이 지게차 쪽으로 더 경계석이 들어올수록 더 많은 걸 뜰 수 있죠. 더 많이 무겁게 뜰 수 있죠. 시소 탈 때 무거운 사람과 가벼운 사람이 타게 되면은 가벼운 사람은 뒤로 멀리 가고 무거운 사람은 앞으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중심을 맞춰주는 것처럼 지게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이 돌은 지금 커 보이죠? 일단 부피가 커 보입니다. 요거 살짝 긴장해야 되죠? 무겁습니다. 이거 아무 생각 없이 뜨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넣는 만큼 집어넣고 조금 당겨내야 돼요. 자, 조금 당겨내서 지게발이 더 들어갔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많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는 거 보면은 약 1300 정도로 들어갔어요. 1.3m. 근데 후진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한 거예요. 지금 많이 흔들리죠? 뒤에가 끄떡끄떡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그 상태에서 하차를 하게 되면은 앞으로 쏟아지고 말죠. 이 경계석 무게가 지금 3톤이 넘어요. 거의 3.5톤 정도 되거든요. 현재 이 무게가. 이 발을 깊숙이 꽂았어야 되는데 조금 실수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내리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회전을 하면서 이 도로 가운데가 이제 높이 솟아있기 때문에 그쪽을 정면을 바라다보고 하차를 하고 있어요. 내리고 있죠. 자, 이렇게 내리면은 그나마 중심점이 바뀌면서 지게차가 앞으로 넘어가진 않죠. 아슬아슬한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발을 좀 깊숙이 집어넣고 작업을 하죠. 이게 3.5톤 가까이 나간다는 걸 제가 잠깐 무겁긴 무겁지만 그렇게 무거울까 생각하고 이제 내린 거죠. 이렇게 하나씩 끼어 있습니다. 계속 이것만 내렸으면은 제가 애초에 발을 더 깊이 꽂아갖고 내렸을 텐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하나씩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거 조심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적재하면서 뜬 상태에서 그냥 내리게 되면은 앞쪽으로 지게차 기울어 있기 때문에 필히 앞으로 넘어질 확률이 높아지죠. 보통 4.5톤 지게차 같은 경우 우리처럼 덧발에 끼고 있을 경우에는 3톤 정도를 그 지게발 앞에서 뜨게 되면은 이 지게차가 뒤쪽에 들려버려요. 3.5톤이나 무게되면은 충분히 깊이 들어와야 돼요. 자, 이제 요거 마지막 거 하나 내리면 오늘 작업 끝이죠. 자, 요거는 경계석 팔레트인데 요것도 꽤 무겁습니다. 이제 끝으로 뜨게 되면은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왕이면은 조금 더 안전하게 하차하고 운반하기 위해서는 조금 발을 더 넣어주는 게 안전하죠. 저 경계석이 지게차 쪽으로 많이 올수록 지게차는 더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죠. 저 경계석도 만약에 발끝으로 뜨게 되면은 지게차가 회전하고 그럴 때 뒷바퀴가 제 맘대로 안 도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지게차 작업, 경계에서 가차 작업 끝났습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3.5톤 정도 되는 그 경계에서 가차할 때 지게차 발을 깊숙이 넣어줘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떴을 때 지형에 따라서 앞으로 넘어질 수 있죠. 정말 그 이런 것까지 처음에는 이런 게 파악이 안 돼요. 사실은 잘 파악이 안 되고 좀 지나면서 지게차 경력이 쌓이다 보면은 그게 이제 파악이 되거든요. 어쨌든 지게차는 시소와 같다는 거 중심점을 항상 생각해야 되죠. 중심점 생각해야 되고 수직 수평 생각해야 되고 요거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각자 자신들만의 작업 방법을 찾으세요. 오늘도 상쾌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저기 고양이가 한 마리 달려가네요. 모두 안전운전 하시고요. 돈들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